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다른 영상이 아니라 요번에는 네, 부모님들, 부모님 타란툴라 키우는 걸 반대하시는 부모님들이 봤으면 하는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우선 타란툴라, 애완용 타란툴라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 타란툴라 검색하면 독거미, 네, 독거미라고 나오는데요. 우선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거미들은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독거미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인식이 독거미라고 하면 예, 무서운 독을 갖고 있어서 사람한테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이 키웠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반대를 하시거나 네, 위험하다니까 부모님들 싫어하시거나 예, 이래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요. 우선 집에서 돌아다니는 아니면 시골을 어디 가서건 돌아다니는 거미 있죠? 조그만 거미부터 좀 큰 네, 호랑거미나 이런 거미들도 있는데 이런 모든 거미들은 독을 가지고 있어요. 다 독거미예요. 이 독거미는 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독 가지고 자기가 사냥하는 먹이 곤충이나 이런 것들에 예, 독을 주입해서 뭐 마취를 시키거나 아니면 뭐 분해를 해서 녹여서 먹거나 이런 용도로 쓰이긴 하는데 이 독을 사람한테 주입됐을 때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독 등급이 나눠져요. 보통 집에 있는 거미나 아니면 뭐 시골이나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는 거미들한테 뭐 물렸다고 뭐 큰일 났다 뭐 사람들 뭐 위험해졌다 죽었다 뭐 죽었다는 그죠? 우리나라에서 죽었을 수가 없죠. 죽을 수가 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독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 독세기는 이제 벌 정도의 독세기인데 좀 강한 애들이 아주 강한 애들이 예, 말벌 정도의 독이에요.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벌한테 쏘여서 뭐 죽었다고 위험한 뭐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한 방 쏘여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 방 쏘였을 때 여러 방 쏘였을 때인데 그거는 보통 타란툴라를 손으로 잡거나 이러는데 이렇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물릴 리가 없으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가 있는데 관상용 물고기예요. 애완용이고 네, 이 물고기가 이쁘다고 아, 나 만져야겠습니다 해서 손에 물 꺼내서 물 속에서 네, 꺼내서 손으로 만지거나 이러지 않죠. 얘네도 관상용 애완동물이고 만지지 말아야 돼요. 가끔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른 데에서 손에 올리거나 이런 거 행동을 보이는데 이런 거는 몇 안 되는 종 진짜 뭐 사람을 물지 않는 뭐 수컷 그 중에 또 순한 종 뭐 이런 것들만 하는 거고 가끔 독세게 센 애들을 손 위에 올리는 거는 뭐랄까요 허세?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네 자기가 이만큼이다 이런 용도일 뿐이지 절대 손에 올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손에 올리는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독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우선 강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환상특급이었나? 네 어렸을 때 환상특급을 보고 되게 무서웠었어요. 그때는 막 거미들이 엄청나게 사람만큼 커가지고 막 사람을 공격하고 막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픽션 영화에서나 그러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그러는 거고 얘네들은 아무리 빠른 종이건 뭐 날라댕기건 뭐 이래봤자 절대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물거나 하지 않아요. 절대로 물지 않습니다. 뭐 오렌지 바분이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오노멘탈이나 이렇게 좀 빠른 종들이 있어서 초보자들 키우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그건 보통 빨라봤자 네 내 몸을 올라와봤자 물지 않아요. 물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어딘가로 자기가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 내가 위험하다 싶으니까 빠르게 움직여서 도망가는 거지 얘네가 빠르다고 해서 사람을 물거나 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어린 친구들이 키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 어린이들이 키울 때는 부모님들이 손에 올리거나 손으로 만지지만 못하게만 막아주시면 돼요. 가끔 그렇죠. 아주 어린 친구들은 물고기를 손으로 만지겠다고 수조 안에 넣는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세요? 손 넣지 마라, 만지지 마라, 생물 죽는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만 교육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이제 그 정도 친구들이면 말을 하면 알아먹죠? 네, 너 이거 키우는 대신 네 만지지 마라 라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얘네들은 타란툴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우선 뭐 일반 곤충보다 오래 살아요. 최하 3년이에요. 3년이라는 거는 이제 수컷 나온 애들이 수컷 기간이 도달했을 때 성체가 돼서 수컷이 됐을 때 수명이 좀 짧아요. 수컷들 수명이. 이 동물 특성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암컷은 뭐 길게는 뭐 30년까지도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가 애완동물로 사육을 하면서 키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친구들한테 자연학습? 네, 이런 걸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업체, 연간 업체들도 있어요. 뭐 과학쌤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애들 학습용으로 해요. 유치원에서도 하고, 초등학교 때도 하고, 여러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학습용으로 많이, 네, 보여주고, 키우는 방법을 소개시켜주고,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이 타란툴라를요. 그만큼 얘네들이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는다. 아, 그리고 내가 내 말이 의심스럽다 하시는 부모님들은 네이버 검색하세요. 사람을 위해하고 사람을 죽이시는 독은 바부검이나 이런 독이 센 검이에요. 이런 타란툴라 종류는 거미의 한 분류로 속하는 타란툴라과고, 일반 거미 중에 독이 아주 매우 세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독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보통 가부거미들이 많고요. 가부거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 그런 가부거미나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런 가부거미가 없죠. 다른 나라에서는 그 가부거미한테 물려서 연간 뭐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애완용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우선 애완용으로 타란툴라는 독이 센 애들이 없어요. 가끔 정갈 이것들은 독이 아주 센 애들이 있는데, 이거를 애완용으로 파는 데도 있고 카페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부모님들이 막아주셔야 돼요. 보통 샵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독세기가 강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거를 샵이 아닌 뭐 개인 거래를 하건 어떻게 해가지고 좀 독이 센 거를 만약에 키운다고 치면 부모님들이 몰라요. 하지만 타란툴라는, 네, 독이 센 애들이 없어요. 쎄 봤자 말벌 정도의 독세계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물려서, 그러니까 손으로 잡지만 않으면, 네, 위험하지 않겠죠? 네,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거미들 처음 생각하면 어머님들이, 아, 거미들 시골이나 아니면 딴 데서 봤던 큰 거미들을 생각하는데, 처음 키우실 때는 지금 여기 밑에 놔뒀는데, 이 작은 거미예요. 제가 이거 영상으로 따로 핸드폰을 찍을게요. 이렇게 보시면, 네, 손톱보다도 작아요. 보통 이게 얘가 한 2cm 정도 되는데, 이제 일반 자세를 취했을 때 2cm 정도 되는데, 얘가 지금, 네, 유체라고 해요. 유체 이만한 사이즈 때부터 키우는 건데, 이만한 사이즈 때는 자기 몸을 피하려고만 하지, 네, 사람을 위협하거나 하지도 않고요. 손으로 잡을 일도 거의 없겠죠. 잡을 수가 없죠, 얘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아주 작아서 이래요. 이거 보통 이제 순한 애들이, 좀 순한 애가 있고 빠른 애들이 있고 한데, 빠르다고 해서 내가 손을 가까이 가면 엄청 빠른 속도로 내 손을 무는 게 아니에요. 무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요, 거의 대부분. 작은 사이즈 유치할 때는요. 그러니까 작을 때 키울 때는 더 안전하고요. 만약에 커졌을 때는 당연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도구를 이용하셔야 돼요, 도구. 네, 그렇게 기본적인 거를 알고 계시면, 타란툴라를 키우면서 문제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만약 물렸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세기가, 예, 사람을 크게 문제 일으키거나 할 수 있는 독세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게 또 걱정된다 그러면 전문 샵에 가서 분매를 할 때 독이 약하거나 이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돼요. 단, 타란툴라 키우실 때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있으면 조금 피하셔야 돼요. 털을 날리는 종들이 있거든요. 그 털이 손에 이런 데 막 박히면 약간 두드러기처럼 막 일어나요. 이래서 이제 좀 심하신 분들은 많이 일어나고, 저같이 좀 강한 사람들은 적게 일어나요. 하지만 이것들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죠? 네, 그것들만 피하시면 돼요. 털을 날리는 종만 피하시면 됩니다. 빠른 종은, 초보자들 입문용으로 뭐 빠른 종 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의 차이가 것 같아요. 저번에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전에는 빠른 종이나 싸나운 종을 피하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털 날리는 종만 피하세요라고 해요. 예, 그 이유는 빨라봤자 지가 어디 도망가는 거고, 그리고 큰 통에다 담아서, 네, 옮겨주면, 네,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전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탈출할 위험도 없어요. 그런 걸 안 지키고 하니까 위험한 거고, 그리고 타란툴라를 계속 건드리니까 얘가 놀래서 도망가는 거지, 아, 얘가 빠르게 움직여서, 아, 나를, 사람을 공격하자, 넌 죽었어, 이러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빠르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도 큰 통에 넣어놓고 움직여봤자, 네, 빠르게 가서 어디서 멈춰요. 네, 멈추니까 그때 이런 작은 통이나 이런 공구를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건드려서 담으시면 돼요. 그러면 쏙 들어가요. 얘도 지금 통에서 꺼내 왔는데,
얘도 지금 안 보일 거예요, 영상에서는요. 네, 이렇게 톡 건드려서. 네. 들어갔어요, 여기. 여기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건들면서 집어넣으면 돼요. 배열성들이 좀 느려요. 배열성이 느려서 좀 초보자들이 컨트롤하기 편한데, 나무일성이나 버로성은 빠르고요. 그런데 단점은 배열성은 털을 날리는 종이 많아요. 그래서 털 안 날리는 종을 찾는 게 좀 더 힘들어요. 뭐 로지에어나 뭐 이렇게 골덴이나 좀 순한 종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날리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보통은 타란툴라 직접 건들지 않으면 거의 털을 날리지 않아요. 심한 애들을 제외하고요. 그거는 어차피 초보자들이 키우는 게 아니니까. 네, 일반적으로 키우는 애완 그 초보자들이 입문용으로 키우는 것들은 보통 사육장 옮길 때 이때만 건들기 때문에 거의 털을 날릴 이유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걱정되신다? 그러면 털 안 날리는 종으로 네 키우시면 돼요. 그러면 또 세 번째 장점. 타란툴라는 네 탈피라는 걸 해요. 탈피를 해서 몸을 허물을 벗고 몸이 커져요. 이거를 아 방금 보여드렸던 이 자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네 성체. 성체마다 사이즈가 다른데 보통 이만한 애들도 있고요. 이만한 애도 있고요. 이만한 애들도 있어요. 이만한 애들은 뭐 대형종, 이만한 중대형종, 이만한 소형종 뭐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이것도 고객님이 그러니까 키우시는 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빨강, 주황, 파랑, 그린, 뭐 옐로우, 블랙, 그레이 뭐 컬러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모양도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거미줄을 많이 치는 종과 적게 치는 종, 땅에 사는 종과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와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종,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린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연학습에, 어린이 자연학습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 어머님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검색해 보시면 뭐 타란툴라한테 물려서 사람이 위험해졌다 이런 내용 어디에도 볼 수 없을 거예요. 단 과부검이 타란툴라랑 다른 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얘는 거미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고양이와 호랑이랑 비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호랑이는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고양이는 사람을 못 죽여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거미까지만 위험한 종이 있고 위험하지 않는 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독거미라고 해서 독이 있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고요. 독은 모든 거미가 다 갖고 있어요. 집에 살고 있는 거미, 조그만 거미부터 시작해서 좀 큰 거미, 모든 거미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냐 안 만드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정도는 이제 알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큰 애들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사이즈가 얼마나냐면 지금 손으로 외관할게요. 네, 지금 보통 손가락 하나 정도보다 좀 더 길어요. 얘가 지금 웅크리고 있어서 그런데 얘가 방금 보여드렸던 조그만 그 타란툴라 유체 있죠? 걔의 성체급이에요. 지금 골덴이라고 하고요. 얘는 지금 탈피 주기가 돼서 엉덩이도 빵빵하고 많이 어져졌어요. 얘예요, 얘. 이렇게 큰 것들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큰 애들을 키울까봐 걱정하는데 처음 유치 때부터 키우는 거고 큰 애들은 보통 잘 안 키워요. 근데도 아 나는 큰 거가 보기 좋고 그래서 키우고 싶다 그러면 네 큰 거를 키우셔도 돼요. 단 네 금액이 비싸요. 네. 응? 오 마이 갓. 잠시만요. 네, 핀셋, 옮길 수 있는 도구 이거만 있으면 돼요. 나중에 보통은 사육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란툴라는 건드리거나 만지거나 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얘네는 물고기처럼 쳐다보면서 관찰하면서 얘가 성장하는 모습도 지켜보면서 이렇게 키우는 동물이지 절대 뭐 손으로 잡거나 쓰다듬거나 이러는 게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핀셋으로 할 때도 핀셋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내 손으로 하면 커지면 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물리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는 것도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는 거지 얘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얘를 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방어적으로 태세로 독리를 이용해서 무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
무는 거지. 네. 그리고 보통 이런 무는 행동은 아성체 이상, 타란툴라는 아성체 이상부터 그런 자기, 예, 그게 나와요. 성격이나 아니면 공격성이나 나오고, 그 전에는 좀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 더 강해요. 좀 커졌을 때는 그래서 이런 도구만 이용하시면 절대 물릴 리도 없고 안전해요. 사육장 옮길 때도 마찬가지로 얘 뒷부분 대고 얘를 건드려서 이렇게 팔 들죠? 팔 드는 거 안 보이겠나?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게 해놓고, 이 페트병인데 얘는 페트병 잘라놓은 건데요. 이거는 다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입구 부분으로 핀셋으로 넣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배성들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초보자들이 편하긴 해요. 지금 보시면 크기는 보통 핸드폰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핸드폰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얘가 지금 탈피 안 한 지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 네,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얘는 거의 성체급이라. 네. 지금 얘 이 정도 사이즈인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사람을 공격하나 그러지 않아요. 확 달려들지 않아요. 달려드는 이유는 얘가 너무 배가 고팠을 때나 아니면 얘를 손으로 이렇게 꽉 잡았을 때예요.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절대 안 돼요. 잡아서 아 얘가 나를 공격당했구나 하고 무는 거예요. 사람을 치면 때리니까 맞고 왜 때려 하고 때리는 거예요. 평상시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그냥 아무 사람이나 때리나요? 안 때려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절대 안 물어요. 안 무는데 얘가 물게 하는 방법은 내가 먹인 것처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들거나 아니면 손으로 잡거나, 잡는 거를 얘를 공격하는 거예요. 얘 몸을 직접적으로 잡는 건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내가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이 날 때릴 거다. 아시죠? 내가 얘를 잡으면 물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얘가 움직였을 때 또 간단해요. 나왔어요. 이런 통들을 이용해서 앞에다가 가는 방향으로 대주시고 그리고 건드려 주시면 돼요. 살짝 때리는 게 아니라 건드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 두두두두두두. 얘가 지금 탈피 기간에 대해서 몸이 무거워요. 그래서 잘 안 움직이는 건데 보통 좀 건들면 쑥쑥 움직여요. 그냥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영상 애들 타란툴라 이동하는 거 영상 같은 거 올리고 할 건데, 그리고 핀셋으로 살짝 내려오는 방향을 이렇게 살짝 막아주시고 그리고 사육장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언제? 네, 사육장이 더러워졌거나 얘네가 너무 커져서 사육장을 옮겨줄 때, 그때 빼고는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맨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어떻게, 나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옮겨? 네,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 그리고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연습하기 때문에요. 절대,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큰 거 키우는 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키우기 때문에요. 작은 것들 옮기다 보면요. 저절로 습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이럴 때 좀 위험하다 싶은 것들은, 네, 부모님들이 옮겨주시면 돼요. 부모님들이 간단하게.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옮기면 돼요. 그리고 좀 빠른 종이다 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초보자들이 키우지 않겠죠. 네, 만약에 키우더라도 유체 때부터 키우니까, 네, 이동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큰 통에 넣어서 작은 통들을 넣고 옮기는 거. 네, 그렇게 하면, 네,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도 성체급이나 애들한테 물린 적이 단 한도 없어요. 네, 타란툴라 성체급들. 성체급들은 절대 손 위에 올려요. 올리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촬영, 네, 방송 촬영이나 뭐 아니면 뭐 잡지 촬영 때문에 뭐 그런 것 때 할 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뭐 사람들 얼굴이나 몸에다 올려주는 경우는 있어도 얘를 내가 과시용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하진 않아요. 절대로. 네,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피하는 거고, 내가 두 번째로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물리는 거 엄청 싫어요. 제 성격상 물리면요, 얘 죽일 수 있어요. 네,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요. 네, 그러기 때문에, 네,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얘를 만들거나, 네, 컨트롤 하지 않아요. 절대 물리지 않는 방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간단한 이 도구만 이용하면 절대 물리지 않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독! 가장 걱정하는 독! 네, 독 무서워하지 마세요. 타란툴라는 애완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구글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애완용으로 많이 분양하고 많이 키우고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많이 키운다는 거는, 네, 그렇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위험한 것들은 많이 안 키워요. 많이 안 키우기 때문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그리고 저도 어린 아이가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인데도 아이랑 같이 밥도 주고 해요. 여기 와서 저희 매장 와서 밥도 주는 것도 같이 한번 해봤는데 얘가 조금 더 크니까 이제 거미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네 귀뚜라미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귀뚜라미 보고 울어요. 네 우리 레탈리아를 하는 네 저의 아들이 귀뚜라미 보고 울어요. 울어. 거미 보고는 안 우는데요. 다, 네, 귀뚜라미 보고는 울더라고요. 네 무섭대요. 하여튼 무서운 사람들은 절대 키우지 마세요. 굳이.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거미를 무서워해서 네 예전 어렸을 때는 거미줄만 몸에 닿아도 막 닭살이 돋고 막 이 정도로 혐오하고 막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네 타란툴라는 좋아해요. 지금도 일반 거미들은 무서워해요. 호랑거미나 이런 거 근처도 안 가요. 안 잡아요. 무서워요. 근데 타란툴라는 골리앗이고 아무리 커봤자 안 무서워요. 절대 안 무서워요. 좀 모르겠어요. 다리 모양이 일반 거미는 뾰족한데 이 타란툴라는 넓적해요. 일반 인형처럼 이렇게 뭉툭해서 그런지 좀 혐오감도 덜하고 무서운 것도 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도 처음에 접할 때는 큰 애들 건들지 않았어요. 유체들 먼저 건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예, 좋아지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얘네들 매력이 있어서 뭐 색깔도 여러 가지 컬러도 있고 모양도 다르고 예, 거미줄 치는 모양도 다르고 네, 탈피 주기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새끼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어셈바라 오렌지 바보는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자연부화. 그냥 내가 내버려두고 앙커 수컷 있을 때 합사시켜놨더니 나중에 알집이 나오고 새끼들이 나와요. 아무 짓을 안 하고 알집을 따로 빼거나 뭐 림프를 관리 스파이더링 관리를 안 해도 알아서 유체가 돼서 나오는 종이기 때문에 네 처음 키우신 분들이 한번 매팅용으로 괜찮다 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것도 어차피 빨라봤자 설명드렸죠. 네 관리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처음으로 브리딩해서 새끼까지 볼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이 점은 오해 마시고요. 네, 누구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모르시면 전문가한테 상담하면 돼요. 전문가 아니면 모르니까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저 역시도 시간이 지나서 17년 차죠. 이제 17년 차 되니까 달라진 거고 많은 사람들, 고객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많은 거를 듣고 보고 겪어보면서 달라진 거예요. 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거니까 전문가 말을 들어봅시다. 네, 빨라봤자 도망가고 나 물지 않아요. 도망가서 잃어버리는 거 네, 큰 통에다 담고 하시면 안 잃어버려요. 해보세요. 직접 아무리 빨라봤자 네, 일정 기간 지나서 멈춰요. 그러면 도구 네, 덮을 수 있는 걸로 덮으셔도 돼요. 뭐 통 같은 거 덮으시고 큰 게 있으면 나 겁나 그러면 큰 걸로 이렇게 덮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책받침이나 뭐 그런 것들 쓱 밀어넣어서 하시면 안전합니다. 어떤 종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영상 네 마치고 여러분들도 부모님들한테 이 영상 보여주시고 네 타란툴라 한번 키워볼 수 있게 돈이 문제다! 토요일날 이벤트 하죠? 토요일날 매장 오시면 네 서비스로 드려요 타란툴라를. 그러니까 돈 없으신 분들도 부모님한테 허락만 받아서 매장 오시면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